요차 보세요. 큰 차, 큰 차, 큰 차. 보시겠습니다. 깜빡 켜고 조사해로 들어가네요. 예. 사고 났네요. 다시. 또 들어갔는데 앞차가 멈추니까 아이코. 지금 사고 났어요.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다가. 사진을 볼까요? 이렇게 됐어요. 완전 샌드위치예요. 아이 큰 차, 큰 차. 아, 여기도 컨테이너 트레일러예요. 컨테이너 트레일러. 컨테이너 트레일러 사이로 쏙 들어와서 들어가자마자 앞차가 멈추고 그러니까 고사에서 꽝. 이분께서는 차량 정체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큰차 사이로 들어갔습니다. 충분히 뒷차는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. 요 승용차 쪽에 질문하신 거예요. 뒤 트레일러가 차선 변경을 위해 백미러 보느라 앞을 보지 못하고 저를 들이받은 다음에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것 같습니다. 즉, 이 차가 이쪽으로 보려고 뒤 보느라고 나를 못본것 같아요. 이분 생각이세요. 충분히 정차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래서 저를 들이받은 걸로 생각합니다. 충분히 공간을 확인하고 저는 깜빡이도 미리 넣고 진입했습니다. 제 차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냥 주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 어떨까요? 아, 제가 왜 웃었냐면요. 투표 시작. 트레일러가 다 잘못이다, 승용차가 다 잘못이다, 승용차 100% 잘못이다. 제가 또 가끔 이렇게 웃으면 또왜 웃었냐고 또 누가 또막 그럴까봐. 아니, 갑자기 뭐 생각나면 피식 그럴 때도 있잖아요. 제가 질문자한테 글을 뭐라고 올렸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좀 그랬던 거예요. 여러분들은 승용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82%입니다. 승용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18%입니다.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왜 그랬냐면요. 자, 혹시 트레일러 운전자는 쏘나타 100%라고 주장하지 않던가요? 트레일러 운전석에서는 쏘나타 들어오는 거안 보일 것 같은데, 안 보였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트레일러 쪽은 이거 트레일러가 날 보고도 그냥 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러는데 트레일러 쪽에서는 거기로 내 앞으로 쏙 들어오면 안 보여. 앞에 저 가는 트레일러랑 쳐다보면서 나 이제 나름대로 거리 유지하면서 가는데 요 밑으로 쏙 오면 내가 여길 보고 있는데 밑으로 오면 저안 보여요. 밑으로 저기요. 이거랑 똑같아요. 여러분들 영화 볼 때요. 뒤에서 영상기가 촥 그러잖아요. 그럼 빛이 나가잖아요. 근데 제 뒷좌석에서 쑥 지나가 보세요. 그럼 영화 나오는데 내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잖아요. 그게 거 지나갈 때 어떻게 해?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잖아요. 이렇게요. 그 밑으로 지나가면 전조표가 안 나죠. 그건 똑같아요. 트레일러 높이, 트레일러 운전석 높이가요. 2m가 넘어요. 2m. 그런데 밑에서 쏘나타 얼마 되겠어요? 높이 1.5m 채 될까 뭐 그렇잖아요. 그럼 내 의자가 2m예요. 나는 여기 거진 3m 가까이 된데 있어요. 내 밑으로 뭐쑥 들어와요. 난 저기를 보고 있는데 보일까요? 안 보이죠. 그래서 트레일러는 이거 쏘나타 100%로 주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 100대 빵 가능성, 예. 100대 빵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. 다만 트레일러의 불방 요소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네요. 예. 다만 일부 판사는 앞 트럭과 좀 여유 있게 멈췄더라면 안 보였지만, 밑에 안 보였지만, 아유, 저 차는 널찍이, 그냥 쏘나타 한대 정도는 여유를 두고 널찍하게, 멀찍하게 좀, 멈추지 그랬어. 그랬던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. 그래서 트레일러에게도 뭐한 10%, 20%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저는 100대 빵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. 큰차 사이에 들어가지 마세요. 큰차 사이는 큰 차랑 간격이 넓으면 내가 들어가면 그럼 날볼수 있어요. 좁은 데는요, 앞에만 보더라도 밑에 안 보여요.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. 우리 승용차는 낮은 데로 이마 서서, 예, 큰 차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습니다. 그 차원에 바라보는 곳이. 물론, 섰다가 출발할 때는 혹시 고사에 뭐가 지나지 보니까 밑에를 보죠? 요 거울을 통해서 보죠? 근데 쭉갈 때는 끼어들지 마세요. 네, 큰 차, 큰차 앞으로 끼어들지 마세요.